날씨가 추워질수록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연탄 한 장이 아쉬울 텐데요. 올해 연탄 기부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째 홀로 생활하고 있는 72살 김순자 할머니. 김할머니는 연탄을 아끼기 위해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만 연탄 구멍을 막아놓습니다. 5개월이잖아요. 4월 초까지 된다고도 5개월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막 널어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작게 써야지. 원주 연탄은행 앞. 낡은 손수레와 유모차를 끌고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사람당 3장씩 나눠주는 연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연탄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난방연료지만 올해는 기부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주 연탄은행은 내년 4월까지 500여 가구에 10만 장의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모인 연탄은 2만 5천 장에 불과합니다. 자원봉사도 줄어 이번 달 연탄 배달을 약속한 개인이나 단체는 10팀이 넘지 않습니다. 결국 급한 대로 연탄 장수를 줄여 배달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연탄을 빌려와 나눠주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업에서 한 만 장 정도 한다 그러면 올해는 한 5천 장 정도로 줄여서 후원을 하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500원 남짓. 올해는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예보 속에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